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오윤희가 우리 설아를 47층에서 밀었습니다.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세상에, 진짜 당신이 그랬단 말이야? 말도 안 돼. 말 돼. 완전 말 돼.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이런 살인마를 우리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건 억울합니다. 딸 같은 애를 밀쳐주게 저 악질만 막 우리를 비교하면 안 되죠. 저 재판장님, 벼락을 때리려거든. 최여자를 때려야지. 우리가 뭔지입니까? 예? 안질라 했어요. 사람을 죽여놓고 자신의 딸을 대신 입학시키고 피해자의 민설아가 살고 있는 보석마을 아파트까지 기어 들어가서 집값의 몇 배가 되는 투기까지 했습니다. 이거 가중처벌 받아야 됩니다.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뭐라고 말 좀 해보시죠, 오윤희. 민설아 친엄마와 절친으로 지내는 쇼까지 해보이고. 대체 진심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야, 너? 하여튼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예? 한 번만 더 소란스러우면은 전부 다 퇴정 조치하겠습니다. 검사. 주단태 씨,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전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하거나 피해자 집에 방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살인자 말만 믿고 우리 범죄자 취급해도 되는 겁니까? 증거 있습니까? 우리가 민설아 사건에 연루된 증거, 대한민국은 증거 재판주의다. 이거 헌법에 명시된 거예요. 저 역시 그런 사실 없습니다. 살인자 오윤희의 단독 범행이 확실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딸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저 또한 결백합니다. 재판장님, 2년 전 피고인들이 직접 자백한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사전에 제출되지 않은 증거입니다. 기각해 주십시오. 증거로 인정합니다. 어? 야, 변호사야! 너 돈 그렇게 쳐받았어, 너! 똑바로 일하네, 이 새끼! 너! 내가 지금! 조용히 해주세요! 마지막 경고예요! 안 돼! 안 돼! 증거 잡으려고 쇼하는 거라고! 야, 너 그만 좀 나불거려. 너 혼자 뒤지라고! 나는 못 죽어. 저기 주단태가 진짜로 빨리 치우자고 했어요. 나는 진짜로! 주단태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미친! 웃기지 마, 이기준, 이 쌍놈 새끼야! 골프배, 시체 옮기려고 골프배 가져오고 니네 집이잖아! 그 골프배! 치어서 웃긴 건 네 차였어! 그리고 네 전 와이프 얘! 예? 유서 조작한 건 너잖아! 너? 니들 부부 둘이 자살로 딱 맞춘 거 아니야! 저건 시한폭탄이 설치된 상황에서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허위자백입니다. 심술한 저 여자가 총을 들고 우리를 협박했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시신을 유기할 거라면 그 민설아를 죽인 오윤희가 했겠죠. 우리 정말 짓도 안 했어요. 저 억울해요. 정말 억울해서 죽을 것 같아요. 우리 그날 파티를 즐긴 자밖에 없다고요. 허위자백 아닙니다. 전 사실입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영철? 어, 하지 마. 야! 내를 생각해. 우리 둘 다 잡혀 들어가길 원하는 거야? 그날 우린 민설아의 시신을 보석마을로 옮기고 사인을 조작했습니다. 민설아가 우리 아이들의 폭행 사실을 퍼뜨릴까 봐 겁이 났습니다. 개개실에 갇혀 있다는 것도 우리 다 알고 있었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모두 미쳐 있었습니다. 미친 건 너야! 이거 반전수다! 이거! 나 개같은 소리야! 이 말 믿으면 안 돼! 너 죽거나 잠깐 너 죽어! 난 자신이 할 거다! 너 자신이 바로 말할 거예요! 끊어! 끊어! 나 사실 아니야! 경희! 경희! 경도라니까! 나 그런 적 없어! 거짓말 하지 마, 이 개자식아! 내 개자식아! 끊어라니까! 당신이 기영이 날 낭떠러지로 밀어서 죽일 참이야? 하윤철, 결국 네 맘은 오윤이었던 거지. 같이 시궁창에 빠질 만큼 그렇게 오윤이를 편들어주고 싶었어? 나란 여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거야? 전세! 왜 이렇게 손이 느려 터졌어요? 이렇게 못해요? 우연이를 해봤어야죠. 오, 상아 씨 잘하네. 어? 합격! 피고 강마리, 사체 유기죄, 증거인멸죄, 주택법 위반죄,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머리를 쓰니까 잘 되네요. 피고 고상아, 증거인멸죄. 이 정도면 되겠죠? 사체 유기죄, 주택법 위반죄,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 천서진. 청아이고 입시비리. 나 다 알고 있어요.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방금죄, 증거인멸죄, 사체유기죄. 민설아 가방이에요. 노트에 유서 적어놨어요. 같이 세트해줘요.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 하윤철, 증거인멸죄, 사체유기죄, 범인 도피 교사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아, 피고 이규진. 아, 좀 들어봐요, 이거 좀. 증거인멸죄, 사체유기죄, 주거침입죄, 주택법 위반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나도 심신미약해, 자기만 성했다고요. 피고 주단태, 주택법 위반죄,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죄, 뇌물 공여죄,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방금죄, 사체 유기죄, 사체 손괴죄, 주거 침입죄, 증거인멸죄, 현주 건조물 방화죄, 살인 미수죄, 살인죄.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난 왜 무기징역이야? 나였으면 사형이야 임마. 조용히 하세요. 피고 주단태, 천서진, 이규진, 고상아, 강마리에게 법정 모욕죄를 추가한다. 또 그래. 엮일 게 아니었어. 왜 우리한테까지 눈물을 찍으냐고 왜? 야, 천서진. 어? 너네 비겁한 새끼 주둥이 하나 볼망냐? 잘난빠진 네가 한 편이었잖아. 닥쳐 주단태. 이게 다 너 때문이지. 뭐라고? 죄 같은 거 시키고 나랑 네가 책임지자고 했잖아. 내가 뭘 책임져, 이씨. 주단태! 베로나도! 이게 죽이려고 했다며! 너 진짜 심하야! 이 새끼야! 아따! 你这个死鬼，你他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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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你这个死鬼
내 아들! 이민혁! 내 아들 이민혁! 이민혁아! 엄마! 저 사모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우리 제니 만나도 방에 못 가요. 저 좀 살려주세요. 못 살긴 왜 못 살아? 왕이 무서우면 죄를 짓지 말았어야지! 아무리 내 사람이라도 어린애 갖고 장난치는 거
못 참아. 진천댁을 위해서라면은 보석금 100억도 아깝지는 않지만 이런 일에 단 10원도 못 쓰는 게 우리 삼마마 룰이야. 꼴사납게 자식 핑계 대지 말고 제니는 내가 돌봐줄 테니까. 아니, 저 사모님, 부사님, 제니, 그나마 좀 아세요? 제니야! 내가 누군 줄 알고 시력을 때려! 니네 정관 여우도 몰라! 대한민국 법치가 이렇게 무너져서 되겠어! 나봐!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나이민이야! 내 아들 엄마 괜찮아 걱정하지 마! 진짜 쪽팔리게. 내 이름 좀 그만 불러. 은별이는요? 우리 은별이는 어쩌고 있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아니? 살다 살다 이런 망신이 어딨어. 네 아버지 얼굴에 먹칠해 뒤부수지. 수념주로 은별을 찾아? 은별이도 엄마가 없는 게 낫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엄마! 은서야! 은별이 좀 데려와줘! 내가 은별이 너무 보고 싶었다고! 은별이 그리워하고 있다고! 전해줘! 은별이! 엄마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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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단타, 넌 내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인간이었어. 뭐라고? 너 같은 악마를 몰라본 내 눈을 뽑아버리고 싶어. 내 심장을 저주하고 싶을 지경이야. 누가 할 소리.
날 사랑한다며 내 품에 파고든 게 누군데? 너 아니야? 난 너 같은 거한테 단 한 번도 마음 준 적 없어. 처음부터 천서진 넌 내 먹잇감에 불과했다고. 그 더러운 입으로 내 이름 불러대지 마. 천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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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서진. 헤어나서는 비 줄어부터 숨겨.